12년 동안 무속인들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온 한국무속신문. 한국무속신문에서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선한 백인의 명무. 그들은 과연 누굴까? 서울 구로동의 한 간판 없는 점집. 이곳에 가면 26년째 무업에 종사하며 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무당 고은정사를 만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구로동 고은정사 송보살입니다. 선생님, 네. 신은 언제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제가요, 말문 터진 거는 5살에 말문이 터져가지고 신병을 말도 못하게 오래 앓았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신병인지도 몰랐고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청년이 죽었다는 그 연락을 그 집에서 받고 나는 그 집 주변을 길을 걸어가는데 그 저기가 올라가지고 그 난리 법석이 나와서 9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우유도 서울 우유 200ml 하나, 하루 밥이. 그거 하나 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다 어쩌다가 밥 한번 먹으면 한 20일 정도는 또 아파서 그 난리가 나고 고대병원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고 좋다는 약은 전부 그 저기라도 낫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좀 신에서 먹지 말아라 하는 걸 거부하고 먹으면 한 15일 제가 고생을 해요. 지금 신 받으신 지 26년 되셨는데 네. 신 받기 전에 뭔가 새로 지거나 거부하시거나 하신 적 없으세요? 거부했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 동기간들도 있고 그랬는데 누가 이 길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 거부했죠. 거부했지만 결국엔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신의 길. 이제 그녀는 한때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다. 기도와 수행은 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저는 기도로 살고요. 산이나 물이나 뭐 법당에서나 어디서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신에서 저를 택하셔서 제가 신제자가 됐으면 기도 끊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들이 정사를 이렇게 보러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새벽 3시쯤 막 와서 문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열고 보니까요. 신이 들려서 완전히 미쳤어요. 그런 애들이 막 다짜고짜 불어가지고 때려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신병 들려갖고 이렇게 확 도가 넘은 애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저기가 됐을 때는 이게 힘들어요. 신을 받아야 하는 사주인데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지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그 일단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너는 신제자가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저는 태어난다고 봐요. 그러면은 팔자가 무당 팔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쉽고 아무나 뭐 누가 저기 이 무당 속에 누가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날 때서부터 운명적으로 딱 찍혔다고 그러잖아요. 신에서 찍었다. 그 사람 위에 딴 사람이 받아가도 왜 가능한가요? 그럼 무당이 뭐가 필요해. 이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맑고 깨끗한 영적 기운으로 예리한 공수를 내리는 고훈정사. 사업, 신병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천기누설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게 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죽는 데는 그런 저기 하기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떴다는 얘기지. 영이 떴다, 혼이 떴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보면은 되게 그런 양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는 언제 죽을 거야? 그럼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기 누설이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해주면 안 되고 안 하죠. 네, 선생님. 네. 참된 신기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어진 그 역할이 제가 무당이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안 씻고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촛불이 비자 전국에 계신 이제 그 무속인 여러분들도 참 좋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개 중에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미지를 흐려놓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갈고 했는 사람들 그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저기를 기사가 가끔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겸손한 마음, 그렇게 그 정말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내가 촉값을 내서라도 불을 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드시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을 속이지 않는 무당으로 남고 싶다는 고훈 정사. 앞으로도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